휴먼시티 대학생 디자인 워크숍 휴먼시티 아이디어 토크 2.0 그 세션 3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그 휴먼시티 아이디어 토크 2.0에는 총 31개 팀, 3개 세션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세션에는 총 11개 팀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각 발표 팀들은 팀당 6분씩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되면 발표 마감 준비를 해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션을 맡은 한국디자인학계 연구분과 오병근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유튜브로 지금 방송되고 있어서 혹시 유튜브에서 이렇게 질문이나 의견이 나오면 끝나고 여러분 발표 다 끝난 다음에 같이 공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모건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건대학교 준비해 주세요. 네, 이번 세션 발표를 맡은 산업디자인과 모건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 휴먼시티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주제로서 이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 인식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문화와 인식은 뉴노멀 시대를 맞아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동네 소비가 부상하였으며 자전거와 함께 보행이 독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도시 라이프 스타일은 코로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게 비즈니스, 인프라가 집중되고 주택과 근로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며 도로는 이에 맞게 연결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민들의 삶은 현대의 도시 형태와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도시 형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적합한 도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구의 밀도, 교통, 인프라가 중앙 집중이 아닌 분산된 지역 도시 형태입니다. 지역 도시는 생산과 발전의 중심이 아닌 개성, 다양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역할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지역 도시는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아 멀지 않은 거리 내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도시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도시 발전도 특정 거리를 제외하고는 균등하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도시의 발전 지표를 상권 매출로 보았을 때 서울 시내 상권에서는 강남구 상권이 3,261만 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도봉구의 상권은 매출이 1,316만 원으로 가장 낮아 2.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상권 배후 지역의 월 평균 소득과 유동 인구와 상권 발달 정도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도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진 지역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프랑스는 15분 도시로 이웃과 친밀감, 연대감을 높이고 개인이 우리 동네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된 도시를 위해서 근린 상업 공간을 주거지 안으로 끌어들여 집 근처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내 전역의 차량 수도를 제한하였습니다. 바로셀라 슈퍼블록은 지역 도시의 필수 요소인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내 구역 안의 차량 속도와 주차 공간을 정해 공공대중교통 보도를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펜하겐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과 직장 사이의 일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기능의 건물들을 구축하였고 도로 공간 축소에 보행자를 위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도시의 거리 요소와 건물의 형태를 중점적으로 도시의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건물 기능 분산하고 보행자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의 기능을 도시 집중형이 아닌 지역 곳곳으로 분산하면 균형 잡힌 발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건물의 기능에는 인프라나 기업,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거리의 상권은 이러한 생산적 기능을 가진 건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발전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도시에 필요한 최소한 기능을 지역의 크기에 맞는 비율로 축소하여 분배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분배된 기능을 공간 활용해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 관심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 생활, 사회생활과 도시 제도 등 사소한 문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 코로나로 늘어나고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 보자 합니다. 코로나로 작년 4분기에 비해 이태원 상가 공실률은 9% 증가했습니다. 지역의 상황도 다르지 않게 공실률이 증가해 이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기능 분산으로 인해 물리적 업무의 거리가 멀어져도 현재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발전한 언택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능의 원활한 활동, 소통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행과 건물의 경계를 허물어 보행 영역을 확대하여 상권의 주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도로 형태를 일자로 만들지 않아서 차량으로 인해 생기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였고, 미국은 완전 거리 프로젝트를 통해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일반형적인 건물의 형태를 다면적으로 활용하여 보행자가 다양한 경로로 건물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의 다양한 방향성은 건물 공간을 만들어 보행자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행이 가능한 건물의 공간을 보행 영역으로 확보하여 유연하게 하여 보행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건물의 영역으로 확장된 보행자의 영역은 하늘이 보이고 비를 피하며 밖을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도시마다의 보행자 우선 지역을 설정하여 보행에 따른 상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와 차량의 이동 대수가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보행의 영역을 확대하여 상권의 활성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에 말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능동적인 시민의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보행자는 주어진 길이 아닌 보행자 원하는 길을 만들어 걸을 수 있고, 행동 반경 내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시민이 인프라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로컬 상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능 분산을 통해 거리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보행자가 이동하는 경로와 접촉점을 늘릴 수 있어 상업 활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비교적 비슷한 행동 반경 안에서 생활을 통해 이웃 간 소속감과 민주주의를 지원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이러한 소속감은 지역 정치 참여로 활성화하여 민주주의 심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불균등한 지역 활성화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세대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 모건대 팀의 도시의 그 보행자의 거리라든가, 그리고 도시 공간의 활용, 그다음 상권 발전에 대한 방안. 그래서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도시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동양대학교 디자인 학부에서 하겠습니다. 네, 발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모주동두팀 발표자 김소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동두천시 문화복지 서비스 플랫폼 모두의 동두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는 1단계, 동두천시의 환경을 분석하고 2단계, 해결책으로 플랫폼을 제안하고 기대 효과를 구상한 후 3단계 브랜드 디자인을 진행하는 총 3단계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두천시의 문제점은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높은 비도신권 거주율, 낮은 교육 수준, 출생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어린이 인구의 도신권 거주율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동두천시의 3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복잡한 접근 경로로 인해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둘째, 동두천시가 도심권과 비도심권으로 나뉘며 지역 연령이 양분화되었으며, 셋째, 노년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출생아는 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과 혜택수의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의 복잡한 복지 서비스 접근 경로를 개선하였고, 모주동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배움의 커뮤니티와
어린애를 위한 학습의 놀이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소수자나 장애우를 위한 서비스를 부과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두동두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로는 공공서비스의 이용률과 만족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력 및 친밀도 향상, 유사규모 타 지자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두의 동두천은 기존 서비스가 시민에게 닿는 과정을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동두천시 문화복지 서비스 플랫폼 모두동두를 소개합니다. 앱을 실행하면 배움터, 놀이터를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배움터는 성향과 흥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는 함께 배움터, 종합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음 배움터,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맞춤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 배움터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배움터에서는 사용자의 성향 테스트를 진행해 사용자와 맞는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모두 대학의 강의 시간표, 출석 체크, 지역 카페로 바로 사용 가능한 나의 포인트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 대학은 실제 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학 시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재학 중에는 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이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취업 상담 및 또래 상담을 제공합니다. 졸업할 때에는 졸업장을 수여하고 이수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연계해줍니다. 마음배움터에서는 간단한 심리검사로 현재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배움터에서는 생활 지원이 필요한 사용자 중심으로 총 5가지의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배움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모두의 놀이터는 동두천시 어린이 관련 기관인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 꿈나무 어린이 도서관, 놀자숲과 연동하였습니다. 지식탐험 공간 우당탕 놀이터, 교육공간 또박또박 놀이터, 자연 친화 공간 와글와글 놀이터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모박사 캐릭터가 등장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터 시스템을 설명해줍니다. 어린이가 관심 분야를 선택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자 흥미 분야에 맞춰 프로그램을 추천해줍니다. 모두동두에서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은 상담 배너에서 프로모션 됩니다. 우측 상담 메뉴를 통해 마이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으며 신청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화면에서 설정한 관심 분야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도감은 모두동두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몬스터를 수집해 보상을 제공하고 재미와 동시에 어린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도감 달성 정도에 따라 모두의 놀이터 기념 굿즈를 제공합니다. 모두동두는 교육과 복지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촘촘히 연결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 나가는 도시,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동두 앱 구독 영상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화면입니다. 함께 배움터에서는 나의 성향을 알아보고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를 둘러보고 원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대학에서는 포인트와 시간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배움터에서는 나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놀이배움터에서는 5가지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 들어가면 관심 분야를 설정할 수 있고 모박사가 놀이터 시스템을 설명해 줍니다. 또랑또랑 놀이터에 들어가면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놀이터에서는 수강 신청 과목을 확인하고 나만의 도감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를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모두동두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팀 그 모두의 동두에서 배움터와 놀이터를 위한 그 앱을 통한 서비스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발표한 동안에 여러 코멘트도 이제 올라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올라온 코멘트 보면, 동양대학교 노령층을 고려해서 그 앱의 난이도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코멘트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역시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리빙 디자인 전공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양대학교 리빙디자인 전공의 팀 발표를 맡게 된 김내강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휴먼시티 어워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 도시는 동천시입니다. 동천시는 휴전 이후 경제가 급성장되었고 2000년대부터 정치하여 지금까지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동천시는 계속해서 인구와 기업이 감소하고 미군 주둔 철수인한 지역이 쇠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주제로 디스커버리 단계부터 딜리버 단계를 거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동천시의 여러 문제점 키워드를 도출한 결과 저희는 주거와 상권의 키워드를 주제 키워드로 선정하였습니다. 주거와 상권에 대한 동천시 이해관계자들은 크게 주민, 외부인, 상인으로 꾸려나갑니다. 저희는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니즈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일 많은 니즈는 문화시설의 증가였고, 그 다음으로 행사와 대학 주변 상권의 증가가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관찰조사도 실시하였고요. 관찰조사 지역은 동천시에 주로 유명한 소요상과 외국인 관광 특구, 그 전통시장, 신시가지 순서로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지역 정보 제공과 홍보 부족으로 인한 유입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구성한 전임의 여러 페르소나들의 주요 페인 포인트도 상권의 다양성이 열악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지역 정보 플랫폼 제공이 열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동천시의 단순한 산업구조와 낮은 사회 인프라를 문화, 인구, 경제, 기회의 키워드를 거쳐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슈 카드를 뽑게 되었고요. 이러한 이슈 키워드를 토대로 여러 전략을 도출한 결과 동천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전략으로 스마트 도시재생을 꼽았습니다. 저희는 아이디어 워크숍으로 스토리보드 구성과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외부 유동 인구 및 유입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만달 맵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주 핵심 파트너인 동양대 디자인학부 학생들과 앱 관련 서브 업체들, 그리고 도시재생을 원하는 동천시청 관련자분들, 그리고 상권연합회를 제안했고, 핵심 활동으로는 동천시의 브랜딩 마케팅 홍보 및 포인트를 제공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핵심 자원으로는 앱을 운영하는 인력들과 소규모 행사 운영 인력, 그리고 SNS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핵심 자원으로 꼽았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동천시에 머무른 시간이 비례해 포인트를 쌓아가 여러 동천시의 상가의 혜택을 받고 관광 명소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가의 홍보와 고객 유치를 돕는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관계로 관광 코스 등 여러 관광 동선을 제공하고 앱의 활동을 하는 만큼의 포인트를 제공한 다음에 다음으로 상권의 홍보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채널은 총세 가지로 앱 그리고 웹 브라우저, SNS 채널로 구성을 했고, 주요 이용층은 청년층과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생산자로서는 시청의 공무원들과 동양대 학생들, 그리고 동천시의 상인분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 크게 총세 가지로 운영 유지비와 홍보 및 마케팅 비용, 그리고 디자인 개발 인력 인건비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 주요 수익으로는 공적 사원에 대한 수익금과 지역 상권으로부터의 광고비용, 그리고 앱 서비스로 인한 광고 수익금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희는 외부 유입 인구들이 동천시에 더 머물 수 있게 도와준 앱 모두라는 서비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모두는 동천시의 마스코트 다람쥐를 모티브로 삼아 브랜딩 로고에 적용을 하였고, 여러 프레임들을 보시면 메인 이미지를 거쳐 두 번째 이미지는 주요 이용객인 청년층을 바탕으로 SNS를 간편 로그인 배너로 넣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해시태그 기능을 넣어 동천시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지역 설정 기능으로 동천시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볼수 있는 기능, 그리고 기본 지역 정보 제공 서비스와
베스트 피드를 올린 앱 이용자는 동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월마다 드리는 서비스도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프레임을 보시면 맛집 동선 제공 서비스의 프레임인데, 이와 같이 지역 설정 서비스를 현위치 제공과 주변 앱 관련 업체들 및 맛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러한 관련 업체에 방문하면 QR 인증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해가며 리뷰 작성 역시 포인트를 병행하여 제공합니다. 이러한 앱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사용자 니즈를 분석하여 저희는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았는데, 첫 번째로 잠재력 발굴과 두 번째 지역 내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목적으로는 동천시에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 동천시의 숨은 진짜 매력과 여러 관광 명소를 보여드리고 지역 정보 플랫폼을 제공하며 QR 포인트 적립으로 인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앱 서비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지역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앱만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동천시에 제공되었을 때 기대하는 효과는 우선 첫 번째로 젊은 층의 관심이 제고화돼서 청년 인구와 소비 문화가 활성화되고 SNS 헤비 유저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천시의 상권 경제 활성화로 앱 제휴 상가들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동천시 관내 지역 경제 불균형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부인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나의 서비스로 지역 주민들이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홍보와 참가로 인해 지역 애향심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숨은 매력을 홍보하여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는 강점을 살려 여러 홍보로 인해 외부 유동 인구를 증가시키고 동천시의 여러 관광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리빙 디자인 전공팀의 역시 그 지역 동두천 네, 그 주거 환경 상권 그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리서치를 하고 앱을 개발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발표는 덕성여자대학교 시각 디자인학과 팀입니다. 네,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김채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돌고 돌아 플라스틱은 도시 문제 중 하나인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원활한 분리배출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 중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40%로 나머지는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가 까다롭고 종류가 많은 플라스틱을 주 타겟으로 잡아 원활한 분리배출과 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행동 유도성, 게임, 보상 심리, 온오프라인의 결합, 정보 제공이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돌고 돌아 플라스틱은 보상 심리와 행동 유도성을 활용한 디자인 프로젝트로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배출 가이드를 제시하고 보상을 통해 사람들의 참여 효과를 증대하여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보다 더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돌고 돌아는 전 연령층을 고려한 직관적인 네이밍입니다. 아이콘은 재활용 표기법을 모티브로 삼아 올바른 순환 구조를 형성화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가진 블루 컬러를 사용하여 서비스 전반적인 포인트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실행 방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자들은 분리배출 정보가 부족하고 기존 분리수거함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분리배출 방식은 선별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플라스틱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담은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가장 헷갈려하는 폴리에틸렌, 즉 투명 페트에 대한 안내를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병뚜껑 분리, 부착물 제거, 5mm 이상 배출, 내용물 세척, 압축 배출과 같이 사용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선정하여 아이콘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형태의 플라스틱 분리배출 통입니다. 이 제품은 가스 방출량이 적고 유해성이 낮아 가장 많은 양이 쉽게 재활용되는 투명 플라스틱을 기타 플라스틱과 구분시킴으로써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플라스틱 선별 작업에 드는 비용 및 인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플라스틱 분리수거통 프로토타입입니다. 제품의 외관은 프로젝트의 메인색을 중점으로 사용해 깨끗하고 청결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사용자를 고려한 높이 설정과 여러 각도에서 인지 가능한 위치로 아이콘을 배치하여 보다 편리한 분리수거를 도와줍니다. 다음은 온라인 실행 방안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동에는 1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칭호를 부여하여 심리적 보상을 주고, 승리한 동에는 각 세대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제공하여 참가 의지를 높이는 등 사용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속한 동의 분리배출 현황을 확인하고 동별 순위를 공개하는 등 간단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주요 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해당 페이지 및 서비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 설명 설정 화면입니다. 첫 사용 시 뜨는 화면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메인 페이지입니다. 등수와 칭호, 동 평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자극을 통해 해당 동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이 리포트 페이지는 영수증 형태로 디자인되어 달마다 사용자의 플라스틱 재활용률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매달 확인함으로써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꾸준한 참여를 유도합니다. 실시간 순위 페이지는 동별 플라스틱 재활용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오늘의 꿀팁 페이지는 플라스틱 분리배출과 관련한 이슈 및 정보 확인 페이지입니다. 카드 형식 디자인을 통해 쉽고 가볍게 볼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설정에 해당하는 Y 페이지는 업적 달성 시 부여되는 배지를 수집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 보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플 사용과 빈도를 높이기 위해 푸시 알림을 제공합니다. 돌고돌아 플라스틱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역 간의 경쟁 심리를 통해 분리배출을 습관화하여 재활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돌고돌아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성여자대학교 팀의 돌고돌아 쓰레기 제목으로 된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그 보상 심리라든가 또 행동 유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리배출 방법, 그 쓰레기통 디자인, 그다음에 앱개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팀, 국민대학교 공간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학과. 발표해 주세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공간 라이프스타일 디자인학과 리코 팀입니다. 간단하게 발표 순서를 설명해 드리면, 리코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과 배경, 배경을 통한 솔루션, 그리고 실제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리코는 저희가 제안하는 서울시 쓰레기 선순환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리사이클링과 코어의 합성어로 서울시 쓰레기 문제를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리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도시 내에 있는 쓰레기 처리 방식에 의문을 던지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레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프로젝트입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더하자면 이러한 구조가 나옵니다.
이 구조는 쓰레기가 유통되는 구조로서 세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첫 번째, 재활용된 수거함입니다. 기존의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과 달리 재활용 폐기물을 재활용한 수거함에 담아 집에서부터 중간 과정을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가지 단계의 공정지입니다. 집, 중간 지점, 매립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구조는 쓰레기 선순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세 번째는 업사이클링입니다.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링과는 다른 말로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래픽으로 시스템 내부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로 만든 수거함은 평소 종량제 봉투 대신 집에서 사용하다가 배출 날짜에 맞춰 집 밖으로 내놓습니다. 내놓아진 수거함은 업체를 통해 중간 공정지로 이동하며 이동된 수거함은 그곳에서 분류되고 세척됩니다. 세척된 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보이고 분류된 쓰레기는 매립지로 향하게 됩니다. 매립지에서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로 나누어 일반 쓰레기는 매립지 내부로 재활용 쓰레기는 업사이클링된 수거함의 형태로 다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제안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체화하여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가의 상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도시형 생활주택구역에 사는 주민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쓰레기 배출, 관리 경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몇몇 대상자들을 인터뷰 또한 거쳤습니다. 통해 도출해낸 결과 첫 번째는 가정별 배출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이들 문제 삼는 분리 배출과 무단 투기 관리를 위해서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두 번째는 분리 배출 내부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거자가 다이렉트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과정의 편리성입니다. 인터뷰 결과 많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이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접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기존 쓰레기 시스템과 타깃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했고 위 내용을 종합한 결과 존인과 컨트롤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분리 배출 공간을 정확하게 재정의해주는 방향과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의 타깃 공간인 도시형 주택 공간 구역을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주택 유형별 네 가지 타입과 방향성 또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된 저희의 수거함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수거함은 집집마다 앞에 설치되어 저희의 시스템 흐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수거함 구조는 파티션 월 구조로 되어 있는 레일과 일반 폐기물함, 재활용 폐기물함, 음식물함, 그리고 대형 폐기물 박스 거치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거함의 구조에 대한 디자인 방향성은 타깃 구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키워드를 통해 먼저 기획하였고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잡아 디자인하였습니다. 디자인 방향성은 타깃을 잡으면서부터 좀 더 구체화하기 시작하여 거주하는 주민과 폐기물을 수거하는 직원을 타깃으로 삼아 행동 특성을 분석한 후 도출된 결론은 직관적이고 효율이 좋으며 친환경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저희의 수거함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함입니다. 이 키워드는 저희가 박스 형태를 채택한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집집마다 나오는 배출량을 고려한 형태로 20에서 40리터까지 수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직관성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고려사항 중 가장 중요시했던 것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나온 후 소재 또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수거함의 재사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조사한 결과 에코실린이라는 해외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재활용 폐기물로 제작
이것은 재활용 폐기물로 제작된 소재이며 언제든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이 소재를 큰 베이스로 잡고 수거에 있어 용이함을 보이는 타공판을 또 다른 기본 소재로 채택하였습니다. 컬러 또한 기존 공간과 차별성을 주기 위해 대비되게 설정하였습니다. 에코실링과 같이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은 국내 시장에서도 급격히 성장 중이며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디자인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비포 애프터와 그에 따른 기대 효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쓰레기 배출 현황 모습입니다. 이것은 저희 리코 수거함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리코 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주택가에 효율적이고 청결한 분리수거 공간을 제시하며 기존의 처리 시스템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처리 상태 관리와 재활용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매립지 포화 상태와 수출 관련 문제 또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선순환적인 경제 활성이 가능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이 서울시 전체에 적용된다면 위에서 언급된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시민의식 개선과 오너십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국민대학교 공간 라이프스타일 디자인학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수고했습니다. 국민대학교 공간 라이프스타일 디자인학과 팀의 그 리코라는 쓰레기 선순환 시스템, 특히 아마도 그 재활용 봉투까지 없애는 식의 그 재활용 수거함을 그 디자인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발표를 맡은 조유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포화된 서울을 모티브로 이동 인구를 분산시키고 접근성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도시 과밀화, 3차원 교통 생태계, 사회 불균형에 집중했고 포화된 도시에 숨쉴 틈을 주고자 입체적인 분산을 생각했습니다.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와 허브를 통해 기존의 지상과 지하 2차원 이동망을 여러 레이어로 수직 입체화시켜 상공까지 3차원 확장하려고 합니다.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UAM은 친환경 전기 환경 모빌리티이며 사회적, 물리적 효율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4차원 이동 플랫폼 나름은 기존 인프라 위에 UAM 플랫폼을 쌓고 이동 분산과 이동 불균형 해소를 실현하며 친환경적이기까지 합니다. 서울시의 교통 문제로 이동의 포화량,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한 도심 공간 낭비, 그리고 서울시의 80%인 좁은 도로의 밀도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KUAM 로드맵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도심 이동 시간의 84% 감소와 사회적 비용의 70% 저감으로 차세대 이동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 교통 사용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도심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 좁은 도로의 보행자와 차량의 높은 밀도로 인한 문제, 그리고 고지대에 위치한 주거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문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리서치와 인터뷰에서 얻은 다섯 가지 키워드로 아이디어 그룹핑을 진행했으며 다음과 같은 경험 아이디어를 얻었고 도시 친환경 아이디어와 응급 및 소방 서비스를 위해 지상 교통의 한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키 인사이트를 추출했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며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 재생의 지속 가능함, 그리고 이동망을 다차원 분산시켜 이동 경험과 응급 소방 관련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공공이익 실현, 그리고 플랫폼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 창출 모델 다양화까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키워드는 총 6개이며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서비스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 사회 순환, 복합 이동 서비스로 잡았으며
디자인 키워드는 쌓는 개념의 레이어, 상공으로 분산시키는 의미의 높이다, 그리고 이동 분산과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의 단계적 확산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성과 레이어는 기존 도시의 빌딩이나 유휴지에 허브를 쌓는 도시 재생과 교통망을 여러 겹으로 쌓는 것으로 시작하여 분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사회순환과 높이다는 교통망을 확산시켜 도시 연결성을 높이고 지상의 한계를 극복하여 응급, 소방과 같은 사회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복합이동 서비스와 단계적 확산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행할 나름의 공간 허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소외된 지역까지 확산적인 시민이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아 땅에 심고 그렇게 저장된 도토리들이 숲을 이룬다 해서 영감을 받아 각기 다른 허브 개체를 쌓고 조립할 수 있는 특징을 살려 심볼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흩어지고 쌓이고 퍼져있기도 한 심볼이 나름 플랫폼의 이동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다차원 모듈형 플랫폼 나름은 높은 접근성을 지향하며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이동 가치를 실현합니다. 사용자는 이와 같이 모바일 및 웹 플로우에 따라 나름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허브는 모듈 개념을 사용한 시스템으로 승강장, 커뮤니티, 경납구 등 기능에 따라 이루어져 있고 위치와 목적에 따라 조합될 수 있어 기다림의 공간을 넘어 다양한 시민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름의 네 가지 운행 방향성입니다. 교통체증 해소, 권역응급센터를 기준으로 한 응급 소방 서비스 제공, 국제공항과 글로벌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그리고 지형과 인프라 문제로 인한 접근성 소외 지역 시민들을 고려한 운행까지 계획해보았습니다. 대표 차기 위치 동대문구 청량리역입니다. 하루 20만 명 이상 모이는 인구 밀집 구역으로 특정 시간이 되면 불편함이 가득합니다. 기존의 보도심 인프라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고 노후화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마련한 청량리 보도심 촉진 권역 사업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교통을 위해 UAM을 추가한다면 이동 중심지의 보도심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름의 실현 계획은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서울시의 새로운 사회적 이동 플랫폼 및 글로벌 UAM 가이드라인으로 거듭나도록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름 서비스의 사용자 여정 지도도 분석했습니다. 먼저 출퇴근하는 시민, 그리고 가파른 거주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 노인, 해외에서 K-POP 문화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일본인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각종 교통 문제 해결로 이동 경험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통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울의 진취적인 미래 이미지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휴 공간의 재활용 및 재개발로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는 도시 재생 효과도 찾아볼 수 있으며 같은 맥락으로 허브를 통해 열린 지역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각종 응급 소방 서비스까지 지원하며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시키는 사회적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기존의 이동 공간은 포화되어 있어 저희는 비어있는 상공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기술로 꾸려진 서울의 미래를 그립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KUAM 그리고 각종 도심 개발 사업의 이상적인 계획안으로 저희의 나름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나름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다차원 모듈형 그 교통 플랫폼 그 나룸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항공을 이용한 그런 서비스, 그 미래의 서비스를 그 제안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그리고 공간디자인학과가 연합한 한 걸음마다 만나는 옆집공원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소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최종 발표는 서울의 문제점 도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및 컨셉 제안, 실현을 위한 프로토타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한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서울의 집들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던 1인 가구의 증가는 소형주택의 선호도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내 공간의 협소화로 인한 개방 공간의 수요를 이끌어냈는데요. 또한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비드19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되고 개방 공간에 대한 수요는 한층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외부 개방 공간은 공원인데요. 공원은 공중의 휴식, 보건, 그리고 오락을 위한 사회시설로 공공성을 지니고 자연과 맞닿아 있는 공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공원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도 많고 높은 건물들로 빽빽한 도심 속에서 공원을 접하는 것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뉴욕은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을 도시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공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야외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원 간 간격이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라는 점입니다. 공원 간 간격이 4km 정도로 비교적 거리가 있는 서울과 달리 뉴욕의 공원은 걸어서 쉽게 갈 수 있는 일상의 영역인 것입니다. 반면 서울은 어떨까요? 좋은 고층주택들이 들어서고 깔끔하게 관리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녹지 공간을 만나기가 쉬운 반면에 저층 주택들이 즐비한 1,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주거지역 간 녹지 접근성의 격차로 나타나며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공원이 일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원이 왜 필요할까라는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공원은 산책을 하거나 잠시 쉬거나 어쩌면 일광욕을 즐기기 위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은 공원은 변화를 마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1년은 사계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속에서 다양한 날씨가 존재합니다. 하루 역시 낮과 밤이 변하며 매 시간마다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실내와 달리 공원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며 같은 공간을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비록 공간의 면적이 크지 않아도 한 공간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적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작은 규모라도 우리에게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충분히 녹지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단독주택의 모습들, 우리가 옆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곳이 공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생각들을 토대로 저희는 작은 규모로 이뤄진 수직형 공원인 한 걸음마다 만나는 옆집 공원을 제안합니다. 여기 두 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왼쪽은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 오른쪽은 18개의 옆집 공원이 곳곳에 지어졌다는 가정하에 강북구청 주변 지역입니다. 두 지역 다 같은 면적이고 지도의 초록색 건은 걸어서 5분 거리인 350m를 기준으로 반경을 표시한 것입니다. 왼쪽의 경우 지도 속 12만 2000제곱미터의 면적을 공원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만이 공원을 일상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원을 일상처럼 쓸 수 있는데요. 단독주택의 평균 면적을 100제곱미터라고 가정 시 접근 반경이 겹치지 않게 총 약 18개의 협소공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왼쪽에 비해 약 67.7배 적은 면적으로 18배가 넘는 사람들에게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좁아진 면적에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다양한 공간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수직적이고 나뉘어 있는 공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까이서 나무의 꼭대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무를 본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땅 위에서 올려보거나 창밖으로 멀찍이서 본 경험만 있으실 것입니다. 옆집 공원은 수직적으로 공간을 자르고 연결해 다양한 높이에서 나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공원이 같은 공간을 다른 시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저희의 옆집 공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시간 속 다른 공간적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옆집 공원 안에 조성되는 나무들은 가로수들을 가져와 조성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을 지키면서도 대지의 모양, 수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어집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시선으로 공원을 즐기며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와 함께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옆집 공원이 가지는 프로토타입인데요. 먼저 옆집 공원은 단독주택의 평균 규모인 면적 100제곱미터 높이 4층에서 출발합니다. 좁은 공간의 개방감을 위해 공간의 단타를 형성하되 층고를 높이고 각 층을 계단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옆집 공원 공간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전면부의 플로어 뷰를 유지하면서 뒤쪽 공간에서는 각 공원의 형태에 따라 계단과 스킵 플로어를 통한 다양한 공간 변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옆집 공원은 주택가의 풍경을 바꿀 것입니다. 지친 하루를 보낸 이가 잠시 쉬어가거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밤에는 어두컴컴한 동네를 비추는 가로등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옆집 공원은 기존의 공원이 제공하던 휴식 공간뿐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저희 옆집 공원이 설치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300m 단위로 서울 전역을 구획하고 구역당 한 개의 옆집 공원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장위 이동 구역을 배경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기존 공원에서 가장 거리가 먼 221 구역의 우선적 설치 후 발생하는 피드백들을 다음 공원 설치 시 반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원의 개수를 늘려나가게 되는데요. 옆집 공원은 균등한 녹지 접근성 제공을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일상 속 공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협소한 주거 형태를 보완하는 사회적 장치인 동시에 공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며 새로운 서울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상 옆집 공원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대학교 공업 공간 디자인학과의 옆집 공원, 그 도시의 어떤 밀집된 어떤 특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공원을 손쉽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여덟 번째 공립 한국교통대학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 전공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발표자 장수빈입니다. 저희가 이번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허브 개념을 도입한 제주 버스터미널의 공간 활용 제주 폴리입니다. 교통 기능만 하는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분산된 구조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 활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백그라운드부터 결과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달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다 더 빠르게 변화시켰고 그에 따라 도시 공간의 변화 주기는 짧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 공간은 점차 일시적이고 유연하게 다기능 다목적을 가지는 공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 폴리가 적용될 대상지는 제주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 버스터미널입니다. 현재 이곳은 2017년에 이루어진 교통체계 변화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하였고 역할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광도시답게 계절별 관광 시즌에 따라서 이용자 분포와 행태가 달라지고 있고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별 관광 시즌별 행태가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 곳에 사람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의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분산된 구조물을 기반으로 계절별 행태별 다양한 공간 활용을 디자인 개념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간에 배치될 구조물의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제주의 오름에서 질서있고 조화로운 느낌을 받았고 오름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한 제주폴리는 유연한 비정형 구조물로서 확장 및 변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폴리가 적용될 공간의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기존의 제주 버스터미널의 매스를 활용하여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였고 공간 구성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기존 공간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닌 활용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자유로워진 공간은 이용자 행태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고 적용된 제주폴리를 기반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주폴리 구조물을 통해 공간의 질서를 만들고 고정된 공간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활용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교통공간 안에서 공간의 배치가 달라질 수 있고 이용자에게 구조물을 통해 이벤트나 콘텐츠를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주폴리는 대상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휴공간에 배치되어 공간의 생동감을 부여하는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고 화려하고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사람의 행태를 중심으로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버스터미널은
제주 폴리를 통해 때론 이벤트나 전시를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있으며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휴먼시티 워크숍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노후화하거나 쓸모가 없어졌다고 해서 화려하고 새롭게 바꾸기보다는 공간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람의 행태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대 산업 디자인 발표 마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졌었네요. 한국교통대 산업디자인학과 제주폴리, 제주도 오름의 형태를 형상화시켜서 팝업 스타일의 어떤 그런 공간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공생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입니다. 네, 저희는 Sustainable Co-Living이라는 주제 아래에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앞전 소자를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순환 도시 투마토 프로젝트입니다.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로라는 표어가 익숙해진 21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시민들은 친환경 활동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앞전 에너지 수학 기술을 활용해 걸으면서 생기는 잉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친환경 활동을 경험하게 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친환경 활동에 대한 마음의 허들을 낮추고자 합니다. 결국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선 저희 프로젝트의 컨셉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앞전 소자가 수확합니다. 뚝섬 유원지와 같은 공간에는 전동 킥보드 충전소, 그리고 각 거점마다 세워지는 기본형인 키오스크. 이렇듯 저희 제품은 각 지역의 특징에 맞게 키오스크를 기본형으로 모듈화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 쉘터를 활용하는 방식의 쉘터나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는 밤거리를 밝히는 세이프티 로드까지. 시민들의 발걸음이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빛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친환경 활동에 대한 재미를 줌과 동시에 그 이후에 자발적인 친환경 활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시설물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용자 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지역의 이웃들과 소통하며 사람과 기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또한 스티커 태깅 등의 기능으로 보다 더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시설물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독려 및 게임과도 같은 다른 이용자들과의 겨루기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더 재미있게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에 놓여진 시설물입니다. 강남역의 쉘터나 반포 한강공원의 키오스크, 뚝섬 유원지의 전동 킥보드 충전소, 서울숲공원의 가로등이나 볼라드 등으로 모듈화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도시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친환경 경험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담감을 경감하고 일상적으로 친환경 활동을 하게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투마토 프로젝트는 새로워질 친환경 에너지 순환 도시의 모습을 그립니다. 나의 걸음이 에너지가 되고 작은 발걸음이 모여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개개인에게는 작은 걸음일 수 있지만 더큰 단계의 친환경 활동을 위한 도약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바라보는 새로운 생태 동물원 프로젝트 주벨바그입니다.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삶의 터전이 파괴된 야생동물들은 동물원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물원의 실태를 바라보면 한국의 동물원은 인간이 동물을 유의적으로 관람하는 공간입니다. 동물 복지가 발달한 유럽의 동물원은 인간과 동물을 분리하여 자연 생태계를 재현한 공간입니다. 각각의 동물원 형태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동물원은 기존 동물원의 한계를 넘어 야생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 머물다가 쉬었다 가는 생태계적 공간인 생추어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물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동물의 생생한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주벨바그는 도심 속 공물원인 서울 어린이 대공원부터 시작해 오프라인 경험 기반인 동물원을 온라인 경험으로 바꿔서 동물과 인간의 공생을 이루는 프로젝트입니다. 동물원, 동물, 드론을 이용하는 관람객, 그리고 일반 관람객 모두가 최종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벨바그는 인간과 동물이 있는 드론, 자연과 동물이 있는 스테이션, 인간과 새로운 문화를 잇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동물원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드론은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거리를 두고 관찰해야 했던 동물원의 관람 구조를 보완해 관람객이 원하는 시점으로 동물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동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이 묻어 오염이 될 수 있는 왁스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으며 바퀴의 경우 카멜레온처럼 동물은 우리의 환경에 맞게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 드론을 충전하는 스테이션은 동물의 야생성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동물 행동 풍부화의 역할을 겸합니다. 동물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모듈이 제공되며 사육사가 동물에게 맞는 행동 풍부화 모듈을 직접 만들어 끼울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동물을 관람하기 위해 직접 동물원에 찾아가야 했던 기존 동물원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앱과 드론을 통해 동물과 원격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동물원의 라이브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수집하며 다른 관람객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시작으로 동물이 생활하는 공간에 비해 사람의 길이 다니는 길이 훨씬 넓던 불편함의 공간에서 동물은 넓어진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람들은 주변에서 휴식하며 같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동물이 생추어리로 가기 전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자 최종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이상으로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생을 주제로 한 고려대학교의 투마토 주벨바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디자인 학부의 그 공생을 주제로 해서 그 도시의 시설물, 그 키오스크라든가 충전센터, 쉘터라든가 이런 거 하고 또 두 번째는 그 동물원 주벨바그 프로젝트, 그 새로운 동물원 시스템을 공존을 위한 새로운 동물원 시스템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열 번째 팀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발표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이고지고 팀입니다. 이고지고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체계 브랜딩을 통해 도시와 시민, 환경이 서로를 치유하는 서울시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기획에 앞서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의 주제인 도시, 사람, 환경이라는 키워드로 서울의 현대를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선언에 따라서 쓰레기 문제가 크게 떠오르고 있고 또한 급격한 고령화와 OECD 평균의 3.5배가 넘는 노인 빈곤율은 노인들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은 현재 자원이 순환되고 있지 않으며 고령화 사회 속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넘치는 인적 자원과 쓰레기 자원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이 아닌 자원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모두 함께 이고 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환경체계 브랜딩 이고 지고를 기획했습니다. 이고 지고는 각각 두 개의 리어카로 일반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함께 이끄는 자연의 순환과 연결을 의미하고 녹색은 자연, 주황은 시민을 상징하며 시민이 리어카를 끌어준다면 환경을 위한 노력에 한 걸음만 힘을 실어준다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지역으로는 서울의 중심 중구를 선정했습니다.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거주민이 적어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외면받는 지역이면서 도시 쓰레기와 동서 지역 간의 격차라는 문제로 상생과 순환의 이정표가 부재한 곳입니다. 비어있는 서울의 중심 중구를 메워 녹색 서울의 지표로 만들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며 녹색 서울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고지구 프로젝트는 쓰레기와 리어카 없는 서울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체계를 통해 도시와 시민, 환경이 서로를 치유하는 서울시를 목표로 하는데요. 이를 시민 참여와 연대, 상생, 누구나 쉽게,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이루고자 합니다. 이고지구의 운영체계인 이모저모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인 이루고와 지켜야 하는 지키고로 구성됩니다. 이루고의 첫 번째 재활용 쓰레기통은 폐지로 만든 모듈형의 쓰레기통으로 중구 길거리의 쓰레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인터랙션 자판기 주고받고는 쓰레기를 넣으면 지역 카페, 즉 제로페이로 돌려주는 자판기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처리가 즐거운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자판기 옆면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으로 꾸며 거리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고 이처럼 리어카를 밀어주는 듯한 인터랙션을 추가해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리는 것이 자원 수집 노인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루고에서 수집된 쓰레기는 수익 창출과 재활용 사업에 사용되며 노인들에게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키고의 재활용 문화공간 오고가고입니다. 오고가고는 이루고에서 수집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곳인데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켜내야 하는 약속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어디에 문화공간을 둘지 정하기 위해 저희는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해보았고 중구의 낙후된 지역인 동부 신당동에 버려져 있는 건물, 즉 유휴공간에 거점을 두어 자연스럽게 시민들을 동부로 유도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도 저희가 직접 촬영한 신당동에 버려진 건물 이미지에 목업을 해본 이미지입니다. 오고가고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민들의 쉼터이자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한 재활용 클래스 등이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입니다. 즉 오고가고는 이고지고의 홍보와 재활용 문화활동을 지켜내는 거점 공간의 역할을 하며 노인들에게 이 공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주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고지고는 도시와 환경, 시민이 서로 이어지고 지탱하는 순환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쓰레기 수거로 환경이 개선되며 시민들은 제로페이로 보상을 받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도시의 시스템 구축은 더 나은 환경의 서울을 지탱합니다. 시민 안에서도 순환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쓰레기통을 채워나가는 일반 시민은 채움지기, 폐지를 모으는 폐지수거 노인은 모음지기, 모아진 자원을 다루는 예술가는 다룸지기로 칭해지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맡은 일에 따라 굿즈를 받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채움지기는 모음지기를 도와 쓰레기를 수거하고 모음지기는 깨끗한 환경을 만듭니다. 모아진 쓰레기들은 다룸지기에게 예술활동의 자원으로 제공되며 수익금은 모음지기를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데 사용됩니다. 채움지기는 다룸지기의 문화자원을 소비함으로써 전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즉 시민들은 쓰레기라는 매개체로 서로 이어지고 지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고지구 프로젝트의 로드맵입니다. 1년차 1호구에서는 생활 속 시민 참여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자원 수집 및 순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년차 지키고에서는 문화공간 오고가고를 운영하며 재활용과 모음지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루어내고 재활용 사업을 통해 이고지구의 브랜드를 지켜가게 됩니다. 5년차 이어지고에서는 오고가고를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고지구의 이념과 즐길 수 있는 재활용 문화를 이어갑니다. 마지막 10년차 지탱하고에서는 재활용의 재미 문화를 정착시키고 쓰레기와 리어카 없는 서울시라는 가장 큰 목표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지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시와 시민, 환경이 서로를 치유하는 서울시 만들기 프로젝트 이고지고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팀의 이고지고 그런 그 브랜드로 그 도시 환경 체계,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그 브랜드의 힘, 그 우리말을 아이디어로 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한 것이 얼마나 그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아마 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팀입니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신준범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경 목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캠퍼스 내 거주 인원이 많아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많다는 점, 그리고 학교 특성상 그 같은 걸 활용해서 분리하기 어려운 그런 폐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다는 문제점과 또 그 학교 기념품 학교 기념품 디자인 및 학교 기념품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융합하여 그를 통해 학교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학교 기념품 디자인 및 그를 통한 교내 폐플라스틱 순환 시스템 제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주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제품 아이디어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AI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수거 및 순환 시스템을 제안한 슈퍼빈 대표의 세미나에 참여한 것을 포함하여 교내 폐플라스틱 순환 시스템과 타겟 유저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형 사출기 및 폐플라스틱 3D 프린트를 직접 활용하여 재활용 제품 제작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에이션 워크숍을 진행하며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교내 기념품을 디자인하기로 하였고 특성상 입시생과 재학생들을 타겟 유저로 고려하여 타이머를 기념품으로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안하는 교내 폐플라스틱 순환 시스템입니다. 꾀꾀로 제적소라는 이름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기간을 두어 분리수거가 힘든 폐플라스틱들을 학생들로부터 수거를 하고 학생들은 제작소로부터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후 제작소는 폐플라스틱으로 기념품을 제작하여 교내 기념품 샵에 납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발생하는 수익으로 학생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 포인트는 학교 교내 매점이나 식당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유저 페르소나입니다. 먼저 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폐플라스틱 수거의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가 중요한 입시생 그리고 재학생들이 직접적인 사용자 페르소나가 될 것입니다. 입시생에게는 입시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기념적인 타이머를 그리고 재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실용성과 휴대성을 부각시킨 타이머를 디자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디자인한 타이머의 시안입니다. 타이머들은 태엽을 활용하여 건전지 없이 최대 1시간 동안 작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시생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학교의 마스코트와 캠퍼스 랜드마크들을 활용하여 기념품적인 특성을 담고 또한 입시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디자인된 타이머의 아래 몸체 부분을 돌려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휴대성과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회의 및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플라스틱에 여러 색을 섞어 마블링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정리하면 저희는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대한 네 가지 접근 방법 중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제품 제작을 위해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교내 특성, 거주 인원이 많다는 점과 3D 프린팅 같은 시제품 제작을 많이 함으로써 생기는 폐플라스틱이 많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그에 맞는 순환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플라스틱 재활용과의 심리적 거리를 줄여 재활용에 대한 참여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내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가담, 동참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게다가 또한 니즈를 반영한 기념품으로 제작함으로써 재활용 제품을 더 오래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타이머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로 나아갈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팀의 플라스틱 순환에 관련된 제안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세션 3, 그 총 11개 팀이 모두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한 학생들 그 수고 많이 했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온 질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같이 그 얘기하면서 아, 지금 이제 그 카이스트 팀의 그 폐플라스틱 그 방안, 순환을 위한 그 수거 방안이라든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고요. 지금 세션 3에서 총 11개 팀이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한 모든 학생들 수고 많이 했고요. 이어서 잠깐 그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Q&A 시간에는 지금 이제 유튜브로 그 생중계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그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할 테니까 해당되는 팀에서는 그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김창수 씨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덕성여대 돌고도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활용 요건 중에 3mm 이상이라는 게 있는데 3m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덕성여대 팀 좀 그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팀 분리수거통에는 5mm 이상의 플라스틱만 버리도록 안내하는 아이콘을 넣었었는데요. 5mm 이하의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되어서 플라스틱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최소 5mm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통 아이콘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어서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천다나 씨가 질문한 건데요. 국민대 공간 라이프스타일 학과에 리코 솔루션 그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서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하는데 분리수거통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될 플라스틱 양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제작할 때 드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국민대 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도 많고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박스를 만드는 양에 대한 부분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제작의 경우 사출 금형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서 이제 디자인하게 되었어요.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는 기술과 공정 자체가 이제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접근한 주제였고요.
이제 선진국 대규모 재활용 센터들은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인력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행이 된다면 이제 재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투명 페트병만 재활용한다고 플라스틱 분류를 하곤 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들의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저도 아까 이제 보면서 좀 이렇게 궁금했던 거가 그 저 수거용 그런 저 시스템이 수거함이 그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그게 좀 활용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우리 도시의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그 적용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한편적으로 이제 제외한 부분은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이제 관리 사무소라는 곳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관찰자 또한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타겟에서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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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는데요. 원영인 씨가 했는데 코로나 시대 한국교통대학교 학생들 그 제주 폴리 아이디어가 흥미롭다. 제주 폴리 모델을 다른 도시나 지역에 활용할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주도 외에 다른 지역을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 폴리 모델을 다른 지역의 다른 지역의 도시에서도 배치시켜서 제주에 대한 지역 홍보 공간으로 또는 그 공간의 냄새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사용자의 행태라든가 그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안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맞춰서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상 몇 가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모이기도 힘들고 서로 이렇게 논의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잘 그 제안을 해주고 또 발표까지 해줘서 아주 의미 있는 그 지금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그 아까 발표한 순서대로 간단하게 그 소감이나 혹은 또 지금 우리 그 세션에서 발표한 그 내용들 중에 인상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한 번씩 코멘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모건대 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모두들 발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발표, 다른 분들 발표 들으면서 저희 발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저희는 이런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분산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 시대는 이러한 집중 현상을 막기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집중된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리고 인구가 없는 곳에서도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섹션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번 섹션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다들 이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덕성여대 팀의 그런 플라스틱이 이제 색이 있는 것과 투명한 것과 나눠지지 않고 분리수거가 되는 문제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쓰레기통 디자인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투명한 플라스틱, 그렇지 않은 플라스틱이라 되어 있는데 그 글씨를 보지도 않고도 그냥 지금 비주얼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이리포트를 아이디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리코어 팀에서도 쓰레기 재활용한 걸 통해 재활용을 통해서 쓰레기통을 만들자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고려대 그 마지막 지역 시민들과 함께 이고지고 팀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세 개 팀의 장점들 합쳐가지고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된 서울 도심 속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했던 발표는 이제 옆집 공원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그거는 실제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기 위해서 멀리 걸어 나거나 아니면 사람이 산책을 나가고 리프레시를 하고 싶을 때 오히려 차를 타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아이러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런 옆집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좁은 공간에서도 공원의 그런 상쾌함을 느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시행되는 모습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모근대 발표 학생 고맙습니다. 이어서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학생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저희가 휴먼시티 아이디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팀원 중에 동두천시 옆에 있는 연천군에 사는 팀원이 있는데 약간 지방도시에 살면서 현실적인 불편함을 항상 느낀 반면에 군이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문화복지 서비스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항상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이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했고, 그 안에서도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점이 보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재밌었고, 그중에서도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발표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모듈형 교통 플랫폼 서비스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에도 만약 생긴다면 꼭 한번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상영된 영상을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동양대학교 리빙 디자인 전공. 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천시에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런 뭐 발견 과정 그런 것에서 막 동천시가 옛날에는 왕성했던 도시였다가 쇠퇴하는 과정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됐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고, 다른 팀들의 퀄리티 높은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디어를 보니까 이런 휴먼시티 어워드라는 것에 좀 흥미를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뭐그 수업 시간에 다룬 여러 주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도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도시에 대한 그, 지금 고민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조사, 리서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는 이런 그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조금 더 이게 디자이너였던 전문가, 사회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디자인 전문가로서의 어떤 토대를 조금이라도 더 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네, 이어서 덕선여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팀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주로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런 점이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동기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고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경희대학교 이고지고 프로젝트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고지고라는 그 네임이 여러 가지로 응용돼서 이렇게 프로젝트에 적용된다는 점이 되게 재밌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다들 그 힘들었을 겁니다. 그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프로젝트 실제 그 디자인을 하거나 이런 거할 때도 이제 각자 이렇게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그 종합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테고,
그랬을 텐데 지금 제 결과물들 다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그런 것을 극복을 하고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민대학교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인터뷰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제 쓰레기 문제로 시민들 이제 공동체 의식이 서로 이제 파괴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었나 하는 이제 문제를 느끼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는 국민대 팀의 이제 옆집 공원이었는데요. 수직적으로 이제 자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좀 색다르게 느껴졌고 실제로 구현되어서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운송학과 국민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일단 이동성이 어떻게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고민을 하는 시간을 이번에 할 수 있었고, 특히 서울시를 타깃으로 하면서 얼만큼 도시와 사람을 고민을 했어야 했는가, 그리고 모빌리티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고, 저희가 제시했던 것들이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어서 시민들의 삶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다른 팀들의 발표를 보면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점들에 대해서는 좀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특히 경희대학교의 이고지고 프로젝트를 보면서 브랜딩을 통해서 얼만큼 사용자를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가, 디자인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실 이제 워크숍은 보통 그 단기간에 그 집중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그 뽑아내거나 어떤 이제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 워크숍은 3개월 동안 진행했었죠. 그 리서치 기반의 어떤 워크숍. 그래서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같은 그분들끼리 온라인 상이긴 하겠지만 다양한 생각들을 아마 공유를 해서 서로들 아마 많이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국민대 공업 디자인 공간 디자인학과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일단 저는 제가 서울에 한 20년 가까이 살게 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뭔가 서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고 또 서울이 발전할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해보게 됐는데, 다른 학교의 발표들을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문제점들을 독특하게 해결하는 방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는 그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나름 프로젝트였는데요. 되게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게 실제로 실현됐을 때 서울의 모습을 되게 기대해 볼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주어진 그 과제 이런 거를 그 수행하느라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워크숍 통해서 실제로 조사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결과 그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그 문제라든가 또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그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 지속적으로 디자인 전공자이기 전에 그 시민이고 또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
관심, 그 문제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교통대학교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 진행하면서 사람과 환경의 조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았고요. 그리고 다른 뛰어난 디자인학과 학생들과 아이디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고려대학교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 휴먼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랑 사람 간의 공생이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까지의 과정은 좀 힘들었지만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같이 이제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민들이 특히 인상적이었고 또 다양한 학교의 어떤 여러 층위와 관점에서 하는 발표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우리가 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아마 그 코로나 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있었지만 특히 코로나 상황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경희대학교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저희 팀은 워크숍의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거에 초점을 좀 더 맞췄었는데요. 그래서 소외된 계층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료조사를 해가면서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됐었던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각디자인학과라 그런지 휴먼시티에 대한 아이디어를 브랜딩으로 풀어냈는데 이제 여기에는 더 다양한 학과들이 모여 있어서 휴먼시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대학교 분들이랑 덕성여대 팀에서도 이제 재활용 쓰레기통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랑 비슷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유튜브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잠깐 보니까 경희대학교의 그 이거지고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다는 말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브랜드는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작명이 됐습니까? 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폐지수거 노인들을 주제로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폐지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리어카를 이고 지고 간다라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 그러면 그분들만 이고 지고 가야 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고 지고 끌어가야 하는 이제 도시가 되자라는 뜻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카이스트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워크숍을 진행하며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요. 또 마지막에 이렇게 열정 있고 실력 있으신 분들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그 환경에 크게 관심을 가지 않는 이상 중요성을 직접 느끼기는 힘든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 심각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고요. 또한 다른 팀들 발표 들으면서 환경에 대해 생각한다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 워낙 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섬세한 관찰력과 직접 발로 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돋보여가지고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우리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아까 여러분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특별히 그 환경에 대한 그런 그 주제가 많았어요. 그 쓰레기 활용 문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는 거라든가 또 공간 그 새로운 공간 또 그 여유 공간 이런 부분과 또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상권이라든가 커뮤니티
이런 부분을 위한 그런 내용들도 제안을 해주셨고, 또 새로운 형태의 아까 그 고려대의 어떤 동물원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도시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하고 공존을 위한 그런 그 여러분들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선 당장은 뭐 실현을 이렇게 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아마 그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관련 부처에서 여러분들이 낸 그 다양한 그 생각과 좋은 제안들을 참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실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 원래 이제 워크숍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 동안 집중해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이번 워크숍은 특별히 이제 한국 디자인 학회하고 서울 그 디자인 재단 학회는 이제 연구와 교육을 그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관이고 그 서울 그 디자인 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그 시민의 삶을 위한 그 디자인 중심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기관이죠. 그 두 기관의 어떤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이번 그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아마도 31개 팀 그 많은 수의 대학이 참여해서 이게 그 서울시 또 다른 그 도시를 위한 그 디자인 대안을 그 제시한 것은 아마 그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마 다음에도 이런 그 학생의 어떤 신선한 그 제안 내용과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워크숍이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션 3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 그 발표 준비하고 또 발표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그 세션 3, 그 휴먼 시티 워크숍 아이디어 토크 2.0 모든 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31개 팀이었죠.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소중한 아이디어 함께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세션 맡아서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신 우리 좌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강의 발표 들으면서 저 역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시간들이 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즘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다 자기 살 길만 찾는 자칫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데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 같이 연대하고 다 같이 고민을 탐색하고 방법까지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발표 세션을 이끌어주신 우리 좌장님들을 모시고 이번 휴먼시티 아이디어 토크 2.0에 대한 심도 인터뷰라고 그럴까요? 총평이라고 그럴까요?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진행은 물론 3개월간 워크숍을 진행해 주신 모든 학생분들, 대학원생분들, 또 우리 좌장님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